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아무래도 뭐 생방송이다 보니까 연결이 조금 지연됐던 부분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여태까지 가져오는 종목들 뭐 가온미디어, 제이시언 시스템, 뭐 SPG 그리고 뭐 지난주에는 3ETHK 등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다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뭐냐면은 미래의 이제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기대감이 유효한 종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향후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종목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 주로 가전이나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칩 생산 설계 팹리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MCU라고 하는데 이 MCU가 뭐냐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색 가전이라든지 TV 그리고 모바일 및 소형 가전 등 400여 가지의 전기 전자 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위니아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뭐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은 이 차량용 모바일 기기 급속 충전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 시장 진출에 따른 수혜 관점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자동차 협력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상태다라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올해적으로 일단은 고객사의 자동차 모델에 최종 탑재될 전망이다라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 후공정 및 테스트 전문 기업인 윈팩을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설계에 이어서 테스트 영역으로 이제 사업 확장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향후에 이 삼성전자 테스트 물량을 대량 확보 가능성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또한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 12,000원 부근을 맞고 떨어지는 이런 저항 구간이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를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은 이 저항 구간을 갭으로 뛰어서 한 번에 급등이 나와줍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12,000원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10월달에 장이 많이 안 좋으면서 좀 내려왔는데 이때 매수했다면 정말 좋았던 타이밍이지만은 뭐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12,000원 부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사실 지금 15,000원 부근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왔지만은 맞고 떨어졌던 이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5,000원 부근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절반 정도는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해주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와 준다면은 다시 비중을 채운다는 이런 이제 박스권 내에서도 이제 수익을 좀 챙겨볼 수 있는 전략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목표가는 17,000원 부근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많이 눌러주고 있는데 항상 종목이 많이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음봉으로 눌러줄 때 그때 공략해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많은 비중 다 들어가진 마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충분히 지난달 종목들처럼 많은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어버브 반도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